그리고 이제 아이메시지를 가르쳐줘요. 제대로 화내는 법이다. 제대로 화내기. 그러니까 네가 소리 지른다고 상대방이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아는 게 아니다. 저 새끼 화났구나. 빡쳤구나. 이렇게만 알지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. 그래서 야! 이렇게 한 글자로 하지 말고 세 문장으로 해야 된다. 네가 뭐뭐하니? 내 마음이 뭐뭐하다? 왜냐면 난. 이렇게 영어로는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. 이걸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해요. 따라해보자. I feel blah blah 그럼 애들이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그럼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그럼 영어 시간에 따라. 선생님 영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예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감정 형용사를 할 때 끼워가는 거야. 그러니까 그 고급 형용사를 많이 알수록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. 정확하게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. 네. 그렇게 하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예방 교육이다. 결국은 교과 수업. 그렇죠. 결국은 교과 수업에서 그렇죠. 흡수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럴 여유를 없이 막 맞아요. 그냥 이게 뭐 폭풍처럼 와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